지금 환자분 안에는 면역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아군, 우리 편, 우리 군대는 다 지금 다들 사라졌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고 염증으로 계속 빠지게 하는 유해균들만 득실거린다. 이 상황에서는 좋은 건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익균들이 들어가서 그 유익균이 환자분 몸 안에 자리 잡으면서 나쁜 악담을 몰아내고 다시 생명현상을 리셋한다. 우리가 모든 균들은 정해진 인간의 그 장 영역을 두고 서로 뭐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죠. FMT를 해서 건강한 그 기증자에 미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그 미생물들은 새로운 환자분의 그 장에 서식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대변이식을 통해서 중간균 혹은 유익균들이 들어가면은 그 시 디피실레나 이런 나쁜 균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KBS 조용준 PD로 갑니다. 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대변도 기증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1차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통과가 되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대변 검사랑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통과가 되셔야만 이제 기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음주는 일주일에 맥주로 했을 때 한 5잔에서 8잔 사이쯤 혹시 변이 혹시 뭐 동글동글하게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쭉 나오세요. 뭐 술이나 담배 이런 쪽이 너무 많으시면 이제 당내 핵태균총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여쭤본 거고요. 누를 때 아프시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미국의 예를 보면은 수많은 기증자들이 이제 대변을 기증하겠다고 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척도를 들이대는 그런 센터에서는 한 3%. 우리 조피디님의 그 혈액과 대변은 나쁜 세균이나 그런 또 바이러스들에서 모두 음성인 것을 확인했고 또 혈액 검사 역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 가져왔습니다. 아, 네. 네, 직접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랑트를 한번 재보도록 와, 열지는 않은 말이시죠. 지금 393이면은 한 310g 정도 되시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하셨다고 보시면, 이 대장을 상기성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산소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생물들이 많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닫고 처리를 하는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샘플이 여기에 이제 보관되는. 네, 여기가 저희가 지금 여기 저장소도 거의 다. 여기가 온도가 마이너스 80도. 마이너스 80도고요. 네. 산모의 분별을 받아서 그것을 아주 위생적인 철저한 위생 처리한 다음에 아가한테 주니까, 신기하게도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가들은 엄마의 유익균이 다 아가의 그 분별에서 발견이 되죠. 대변 이식은 천연 항생 물질을 넣어주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항생물질 이외에 우리의 면역을 잡아주거든요. CDP실내 같은 항생제 장염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크롬병, 또 궤양성 대장염, 자폐증 이런 다른 질환에서도 많이 지금 대변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 결과들이 더 축적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질병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응용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